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모압 땅에 살던 나오미는요,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그 극심한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그나마 의지했던 두 아들도 있고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가져왔던 그 재산들도 모두 잃어버리면서 한 여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요, 자기 백성이 고난당한 것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돌보신 그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 은혜를 주셔서 그 땅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은혜로 나오미에게 들려주게 하셔서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바로 1장 22절에 나오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것은 나오미와 룻을 위한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역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시기임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기는 육신적인 관점에서는요, 굶주림에 지친 그 나오미하고 룻에게 양식에 대한 그 소망을 주지만, 이 시기를 우리가 영적인 그런 관점을 보면 인생의 소망을 잊고 자신을 말하라 부르라고 했던 그 나오미와 함께 있었던 그 룻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소망의 삶을 주시는 시기,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시기임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1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1장의 말씀을 나눌 때는 인생의 흉년에 대해서 나누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약간 우울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2장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둘씩 말씀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게 되면서 그 분위기가 점점 희망적인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우연이와 마침이라는 그 관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보아스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룻기 저자는요, 2장 1절에서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우선 보아스는요, 그 나오미의 남편인 그 엘리멜렉과 같은 그 조상을 둔 그 조상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후손으로 아주 가까운 친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과거보다는 좀 덜하지만요, 그런 같은 가문 하면 되게 사람들이 마음이 설레고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같은 성씨고 또 이름에 쓰는 그런 그 이름이 돌림자 같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묻는 것은 뭐냐면, 어느 가문의 후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같은 집안의 그런 사람이면 그 다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몇 대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족장시대고 가부장적 그 사회였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요, 그 가까운 친족의 의미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로 할 필요가 없는 아주 끈끈한 아주 가까운 관계라는 것이죠. 보아스에 대한 소개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더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성경을 보면 바로 유력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유력한 자로 소개한 그 히브리어는요, 바로 용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 단어와 그 다음에 재산이 많은 사람, 재물 혹은 현숙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그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특히 대부분 전쟁과 연관되어서 이것이 사용됐기 때문에요,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아주 유능한 용사 또한 하나님의 구원자를 상징할 때 이 유력한 자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가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론요, 이 보아스의 이 족보를 따지다 보면 이 보아스가요, 어떤 집안의 가문이었냐면 바로 유다 지파 중 갈렙, 기억나시죠? 갈렙 족속의 후손이었어요. 그의 가문을 따져보면 어쩌면 당시에 용사했던 그 기드온처럼 이 보아스도 당시에 전쟁 영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은 나오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한 이 유력한 자라는 단어가 사용한 그런 예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 때문에 징계로 흉년을 주신 후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면서 풍년이라는 것을 주심과 동시에 등장하는 보아스가 등장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보아스라는 이름에는요, 바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자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상징성이 그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아스의 등장은요, 나오미의 그 죄로 인하여서 그녀를 괴롭게 만들었던 그 여호와의 손이 이제는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의 만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일어나는 그 회복의 그 증거들을 한번 나누면서요,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이끄심, 은혜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룻을 은혜로 이끄시는 회복은요, 말씀에 의한 회복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모압을 소개하면서요, 어떤 수식어를 붙여요? 그 수식어가 뭐죠? 모압 여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압 여인이라는 그 수식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요, 이스라엘에서는 살 수 없는 이방 여자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도 모압인들은요, 이스라엘 회중에 영원토록 돌아올 수 없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방인에 대한 강한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 유대 사회에서 앞으로 룻이 겪어야 할 그 엄청난 차별과 멸시가 있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압 여인 룻이 스스로 먼저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어머니, 추수 기간이 되었으니까, 시기가 되었으니까요,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 좀 줄게요. 좀 허락 좀 해주세요. 제가 밭에 가서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 제가 그 사람을 따라서 이삭을 줄게요. 어머니, 제발 허락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룻의 모습을 보면서요, 어떻게 룻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은요, 일반적인 이민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제가 최근까지 거의 4년 동안요,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에 있는 목회학 박사 과정에 그 조교로 있으면서 한국에서 유학 오는 여러 목사님들의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분들 중을 딱 보면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던 분도 있고, 담임 목회를 하시던 분도 계시고,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다양한 이유와 환경과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었죠. 근데 미국에 처음 오신 그들을 보면요, 오시기 전에 아주 인터넷들과 유학원과 또 지인들을 통하여서 유학 준비를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막상 비행기를 타고서 이 낯선 땅 미국 방에 첫 발을 딱 디디는 순간 그분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나타나요. 그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무력감이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언어도 다르죠, 환경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더욱이 가족들을 데리고 온 이 가장의 입장에서 그 느끼는 무력감과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남자의 자존심이 있어서 표현은 안 했지 그 머리는 벌써 패닉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이민을 온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가장 의지하게 될까요? 바로 공항에 처음 픽업 나온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은 어떻게 구입을 하죠? 쌀은 어떻게 사야 되죠? 아파트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학교에 입학을 시켜야 되죠? 하면서 다양한 질문으로 이 공항에 픽업 나온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룻도 동일한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이민자보다도 더 극심한 상황을 겪었던 게 바로 룻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는 철기시대였고, 사회적으로는 이방인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인이었고, 육신적으로는 여인의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들레헴이 고향인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도리어 어머니 밭에 가서 제가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주세요. 혹시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삭을 줄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룻이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을까요? 룻이 성격이 좋았어요? 룻이 부침성이 좋았어요? 룻이 생활력이 강했어요? 혹시 모릅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룻기 1장 16절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그 룻의 고백을 볼 때요,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는 룻은요, 이미 레위기 23장 22절과 신명기 24장 1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방인과 과부 고아 같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혹시 밭이나 포도원이나 감람원에서 추수를 할 때에 그 추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밭의 가장자리에 있는 그 일부를 남겨놓거나 혹시 곡식을 이렇게 거둘 때에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해도 그것을 다시 줍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남겨두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룻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함으로 이 걱정과 두려움의 늪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룻에게는 삶에 대한 걱정이 없었어요. 룻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주실 그 은혜와 사랑만을 바라고 기대할 뿐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우리 삶에도요,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이런 룻에게 임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요, 룻에게 두 번째로 은혜로 이끄시는 회복은요, 만남에 의한 회복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은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것이 허락되자마자 룻은요, 주저함 없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이삭을 주었어요. 자신이 이방인이고 모압인이고 그 과부라는 그 주위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최선을 다하면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순간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는요,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참 잘 사용합니다. 삶의 이야기 또는 어떤 그 결혼의 그 만남, 배우자를 만났던 그 이야기, 인생의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이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요, 이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16장 9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우연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냐? 그것은요, 우리가 겪는 그 상황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뜨거운 날씨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던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가던 그 천사를 만났던 그 순간, 어느 한 병사가 활을 딱 쐈는데 변장한 아방의 왕의 갑옷 솔기에 맞아 아방이 죽게 된 것, 모르드기를 죽이려는 하만의 계획 가운데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질 않아 역대기 일기를 보고 모르드기가 자신을 구한 사실을 안 그 순간,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를 만나
일어나게 된 것들, 이 많은 이야기들이 우연처럼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심, 계획하심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에요. 계속해서 4절을 보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고 말합니다.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방에,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룻이 줍고 있는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밭에 왔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다만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이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구절에서도요, 사원의 말하기를 바로 모압 소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분위기를 보면요, 처음 이 룻을 만날 때 이 사원의 생각은요, 아, 왜 모압 소녀가 여기 왔지? 하면서 왠지 좀 차별적인 느낌, 좀 귀찮은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와서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제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원에게 부탁하는 그 모습과 그 허락을 떨어졌더니 그냥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그 룻의 모습을 보았던 사완은요, 보아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님, 아, 이 모압 소녀인데요, 참 신기해요. 모압 소녀인데도 불구하고 참 예의도 바르고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는데 잠시라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요. 참 신기한 소녀예요.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했던 거예요. 들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아스의 밑에 속했던 그 많은 일꾼들이 있었고 룻과 같이 이삭을 줍기 위해 온 그런 많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정신없이 일하는 그 중에 한 여인, 많은 여인들이 있는 중에서도 모압 여인 그 룻이 책임자 사원의 눈에 뜨인 것, 그것도 아침서부터 와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룻의 모습이 사원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 이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의지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룻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과 좋은 만남에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요 보아스는 룻의 성실함과 믿음과 인격의 됨됨이를 더욱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 바로 기업을 물을 자의 그 역할을 기쁨으로 기꺼이 했다는 것입니다. 룻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룻을 사랑하시고, 룻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그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룻은 보아스의 만남으로 회복되었고 장차 다윗 왕과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만남의 회복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4년 전 201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날이었다. 그리스는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가고 있었다. 그때 차를 멈춘 채 빗속을 걸어가는 한 여성을 발견했다. 그리스는 차를 멈추고 여성에게 다가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었다. 그 질문이 어떤 운명의 역전을 가져올지 모른 채 말이다. 툰데라는 여성은
차에 기름이 떨어져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가진 돈은 5달러가 전부였다. 결국 그녀는 비석을 헤치며 주유소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사정을 들은 크리스는 그녀를 차에 태워 주유소로 향했다. 순대는 연신 고맙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자녀를 둔 싱글맘이었는데 최근에 이혼 절차를 밟으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정을 들은 크리스는 그녀의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 40달러를 모두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둔대는 눈물을 흘리며 처음 본 자신을 도와주어서 감사하다며 크리스와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헤어졌다. 그들의 따뜻한 만남은 그렇게 훈훈하게 끝이 나는 줄 알았다. 그리고 3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크리스의 어머니 주디는 파킨슨병에 걸렸고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었다. 주디는 그녀를 보살펴줄 간병인이 필요했다. 그녀와 남편 필은 간병인 후보들을 물색했고 마침내 마음에 드는 간병인 한 명을 고용할 수 있었다. 간병인은 가족의 일원이 되어 누구보다 정성스레 주디를 보살펴 주었다. 근무일이 아닌 날에도 집에 들러 주디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필은 아들 크리스에게 전화해 정말 좋은 간병인을 찾았다고 전했다. 정말 특별한 분이야. 그녀와 함께 있어서 참 좋아. 기분이 참 좋구나. 크리스도 그 간병인을 꼭 만나보고 싶었다. 어느 날 크리스는 운동을 한 후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부모님 집에 방문했다. 그때 우연히 그녀를 만났다. 그들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에 간병인은 크리스에게 어떤 교회를 다니냐고 물었다. 크리스는 코너스톤 교회를 다닌다고 답했다. 그 말을 들은 간병인은 몇 년 전 그 교회 근처에서 놀라운 남자분을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자동차 기름을 가득 채워주었고 현금 40달러를 손에 쥐어주었다고 했다. 그 순간 크리스는 그녀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차렸다. 그리고 크리스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게 저예요.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간병인은 크리스에게 모자를 벗어보라고 했고 그제서야 그 남자가 크리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3년 만에 특별한 재회를 했다. 이후 툰대와 가족들은 더욱 가까워졌고 가족들은 툰대가 간호학과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지만 학비를 댈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주디는 2017년 7월 9일에 세상을 떠났고 놀랍게도 그날은 툰대의 생일이기도 했다. 가족은 툰대가 주디에게 베풀었던 헌신적인 도움과 간호에 정말 감사했다. 그래서 한 가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주디의 장례식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꽃을 사오는 대신 돈을 기부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그 돈은 툰대가 간호학과에 갈 수 있도록 마련한 기금에 보태질 예정이었다. 그 결과 가족들은 8,000달러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35,000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모금액이 기부되었다. 그 순간의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We would love to surprise and bless her in Judy's honor. So in lieu of flowers, we're asking friends and loved ones to donate to Tony's education so she can continue to fulfill her calling. To know her is to love her, and we are all in awe of how God worked so miraculously for our past to cross again when we needed her the most. This weight, it gets better. Yeah, it gets even better. Wait, can it's I get a race right now? No. So, Tundi, you have a gift. A lot of people believe in you and want to see you become a nurse. This won't cover all your school's expenses, but it's a wonderful start. This was raised for you in less than 1 week, and we want to close the site, but more people still want to give. So here's a start. Open it, Tony. Oh, no! No, you're so good to me! Okay. Oh, my God! Y'all did it, man! Yes, he did. So, with that,
이 준대라는 여성은 우연히 만난 그 크리스라는 그 남자를 통해서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크리스는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녀와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우연히 일어난 일, 마침 다가온 일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처음 순간부터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흉년이 와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생의 풍년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요, 룻과 같이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의 만남에 의한 그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요, 말씀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소망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 고난이 닥칠 때마다 많이 힘들어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왜 주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다 아시고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봐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 안에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